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네,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목욕을 집에서 할 때도 샤워기를 잘 안 써요. 샤워기를 잘 안 쓰고 그냥 이런 걸로 물 받아서 헹궈줍니다. 으자, 아, 왜 또 여기 있어? 근데 샤워기 쓰는 거 안 싫어하는 아이들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가 뭘 더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약간 요리 프로그램 같은데? 어휴, 잘한다 우리 세상이.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폼 잡는다 이제. 장모는 네, 똑같이 하는데 이거 시간에 한 5배 들죠. 그리고 린스도 저는 해주는 걸 추천하고, 장모견은 목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리는 게 문제예요. 자, 저는 뭐 이게 여름이라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여름이라고 몸에서 땀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퀴즈, 강아지는 땀이 어디서 날까요? 네, 맞아요.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라고 땀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목욕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마라.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좀 안 좋은 샴푸 쓰고 너무 많이 해도 피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샴푸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예 안 되죠. 이 냄새도 있고 얘네들도 먼지도 갖고 다니고 하는데 샴푸해야죠. 조선시대인가? 조선시대 때도 비누 썼는데. 얘 지금 치즈 먹을까? 한 번만 치즈 좀만 갖다 줘봐. 보여주기라도 할게. 네? 치즈? 네. 치즈가 비밀이에요? 치즈와 피넛버터 같은 것들이 비밀이죠. 네. 자, 지금 세상에는 어차피 자라고 식욕이 아주 높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긴 하다. 너무 많긴 한데 뭔가 목욕을 하는 타일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를 뿌려놓고 이거보다 더 묻히면은 많이 안 먹잖아요. 먹는 동안 목욕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볼래, 세상?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이게 좀 식욕이 좋고 근데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 먹을 때, 이거 사람도 그렇지만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늦게 먹게 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맨바닥이 아니라 뽕뽕뽕뽕뽕뽕 튀어나와서 거기다가 이런 거 해놓으면 더 늦게 먹잖아요. 조금 줘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먹던 간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할 거잖아요. 불량식품, 진짜 맛있는 거. 불량식품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못 먹던 거를 목욕할 때만 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너 너무 잘해, 세상에. 어떡해. 좀 털어봐. 말릴 때 팁. 아, 맞아요. 중요한 질문인데 우선은 단모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말려놓고 막 여름에 습한 날만 아니면 좀 뛰어다니다 보면 많이 마르고, 그리고 드라이 조금만 해도 돼요. 근데 드라이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이 할 때 뭘까요? 너무 같은 곳에 계속 하게 되면 뜨거워요. 사람도 뜨겁고. 그래서 온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온도를 조심해야 되는 특히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눈. 왜 그럴까요? 네, 각막 날아가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면, 저 예전에 일반 진료 볼 때는 애들이 눈을 이러면서 와요. 눈이 시려서, 각막이 다치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목욕하셨어요? 예요. 목욕을 하고 나서 빨리 말리겠다고 얼굴에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막 이렇게 대다가 눈에 각막이 이렇게 열상처럼, 열상은 아니지, 약간 화상처럼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시려서 눈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찬바람. 따뜻할 때는 드라이 안 하고 이렇게 산책. 아니, 그래도 드라이는 하는 게 좋은데 얘는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말랐어. 고! 깨우네?
목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